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좌우중답짝 토크 안변세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두 분을 늘 기다립니다. 이두분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재밌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써먹을 수 좋습니다. 자, 어제는 한기 소장님하고 안진걸 TV 했었죠? 자, 오늘은 미디어워치 임선식당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공동방송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미디어워치하고 임센식당이 훨씬 더 안진걸 TV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데, 심지어 지난주에는 미디어워치보다 임센식당에 실시간 동접자가 훨씬 많은 이변이 연출됐죠. 2,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막 감격해서 2,000명이 넘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아 그만 좀 이야기해, 그 2,000명 접속한 게 뭐가 일이라고. 그러니까 미디어워치에서는 하도 뭐만 명, 2만 명도 접속하지만 저희는 1,000명, 2,000명만 접속해도 난리가 납니다. 자, 그 사이 임센식당 팀은 2만 명을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은 겁니다. 곧 2만 돌파 기념 특별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 괜히 대표님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두분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호군 쉬신 네, 거죠? 10호은 뭐 월요일 화요일 주제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늘도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안 그렇죠. 가끔은 이렇게 저희 해버렸어요. 좌우중도 합작 현재 이 토크에서 합쳐서. 보수 쪽은 정말 전광훈 박근혜 이슈가 워낙 커서 그거밖에 할게 없어서 뭐 내일 또 그거 할것 같으니까 오늘 쉬었어요. 자, 임세은 우리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요 며칠 저희도 주제가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이 도청 문제 때문에 계속 이슈가 비슷했는데, 오늘 그 문제는 좀 짧게 얘기하고, 우리 정강훈 얘기는 저희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저희 진보 방송 같은 데서는. 너무 지겹고 너무 한심해서 안 하는데, 오늘 변 대표님이 한번 올해 화요일 날 얘기죠. 했던 거랑 오늘 소식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완전 뭐 이전 투구를 할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변 대표님이 의외로 보면 국제관계 전문가예요. 보면 굉장히 국제정세, 국제관계 잘 하시는데, 요 도청 파문, 김태우가 도청이 아예 없었다 우기다가 미국에 가서는 선의로 그랬답니다. 악의적은 도청은 아니었다. 도청이 선이라는 정말 것도 말인지 처음 방구인지 들어봅니다.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예, 방금 이 순간 우리 안녕TV에서 건진 사이다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는데, 임센TV 많이 도와주신 분이죠. 아마 건진 사이다님이 주최하는 강진구 기자와 변희 대표님의 대담 방송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일 녹화요. 내일 찍으셨나요? 밤에 녹화. 내일 밤에 녹화해서 예. 언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건 이제 편집하기 아, 오케이. 걸렸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님과 미도체 변희 대표님의 대담 방송 건진사이다라는 유튜브가 기획하는 건데요. 그것도 아마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저기 변 대표님 10폭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예, 시작해 뭐 보시죠. 슈퍼 해봐야만 어차피 정관이밖에 안 됐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간 완전 겁니까? 새된 거죠, 전공은. 지금 뭐다 아니 버림받고. 근데 진짜 나는 정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마치 이번 재보선 패배를 전광훈 때문에 진 것처럼 막 지금 뒤집어 씌워놓고 있어요 지금. 그건 전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 전광훈 그 전주 선거도 그 정운찬이 잘못한 것처럼 정운찬 다 뒤집어 놓고, 뒤집어놨는데. 이제 전주는 정운찬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전체의 선거 패배를 전광훈 책임으로 다 돌려가지고 끝장을 내고 있는데, 전광훈 이번에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뭐 정광훈 씨는 이번 재보궐에서 그리고 아무 영향이 없었죠. 실제로 그 황교안 때에 비해서 훨씬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때는 거리 두기가 돼 있는 상태고, 전광훈 본인만 지금 좀그 후원금 문제 때문에 마치 이전권의 공동참여자처럼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정광훈 쪽 인사가 들어간 것도 없고 김문수는 정광훈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둘이 원수지간이고 그건 전경련 라인 들어간 거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이런 대로 던져놓고 그냥 또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그게 맞아요. 이 전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지금 정광훈을 줄여서 패서 끝장을 내겠다는 거 보면은 이 정권이 이제 다음 총선 때 위기 간 분들을 일단은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놓고 그걸로 면피부터 해놓고 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좀이 불안감에 지금 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과도한 대응 같아.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 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제 정광훈 씨나 뭐한 것도 없었고, 심지어 정광훈 씨의 설화로 시작된 게 아니라 김재원이 지가 찾아가가지고, 아, 뭐 5.18은 립서비스였다는 등, 뭐, 별, 선거 때는 별말을 다 한다는 등,
그래서 지가 사과하고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우파를 털어버리겠다는 말을. 근데 이제 손절이 될까요? 국힘이? 손절이 완벽히 근데 이제 될까요? 이왕 손절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죠. 여기까지 왔으면은 가장 손절하기 이제 좋은 방법은 전광훈 추천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5월 제명. 그게 뭐 한 5만 명, 전광훈은 뭐 10만 명이라고 그러고 실제 당에서는 뭐 2만 명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그냥 뭐 최고위원회에서 뚜드리면 되는 거야. 전광훈은 실제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개인사당. 그러니까 거기서 다 당원들이 끌어 등겼기 때문에 지금 이 국힘당에 들어온 애들은 전부 다 이중당적일 게 99.99%니까 그걸 명분으로 추천인 전광훈자들로 사면 다 제명시키고 전광훈 집회 나간 놈들 다 제명시키겠다. 전광훈과 이제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이분은 나물 될 거 없이. 근데 또 뭐 하려면은 뭐 중간중간 어정쩡하거든. 이게 어정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정광훈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김재원이 문제가 된 게 뭡니까? 5.18 헌법에 그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건 노선이 다른 거야, 정광훈하고. 정광훈은 그거 반대하잖아요. 5.18 그 헌법 들어가는 거는. 그 원래부터 정광훈 반대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집어넣겠다는 데 하면 노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깔끔하게 각자 헤어지면 되는데, 이 정광훈이 지금 바짓가랑에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없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정광훈이 이제 침 뱉고 나와야 되거든, 이 들어온 놈들아. 네. 근데 정광훈이가 바짓가랑에 붙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지금 이게. 지가 기댈 데가 거의 밖에 없다는 판단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좀 실망을. 그래도 전광훈 하면은 그래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너무하네. 그래서. 그 조용한 대표는 어제 자결하라 그래서 정광훈이 자결하라 그랬다고. 예예 네, 자결하라고 이렇게 짓밟히면 옛날 같으면 자결하라는 거 아니야. 그 기독교인과 이 태극기인의 명예를 이제 더럽히지 말고 자결하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짓밟혔으면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신은식 대표도 그렇고 아 이거 너무 이게 좀 가오가 좀 무너질 정도로 그러면 도리 없어요. 쫓아내야죠. 그 쪽에서. 근데 오히려 이제 정광훈은 그 이후에도 500억 받아도 이제 그 재개발 부지 못 옮긴다. 그리고 이게 다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지 이동은 종교 부지는 대통령도 못 바꾼다면서 또 약간 그렇게 시비를 터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원래는 최고위원 정광훈이랑 그 김재원 징계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광훈은 미련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럼? 네, 만세 부르고 있어요. 아직도 만세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종교부지 못 바꾼다 하는데도.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미 김재원이하고 다 자르라고 얘기가 나와서 김재원도 잘릴 거고 다 끝장이 날 거거든. 그리고 저 500억 저것도 정광훈 잔차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았는데 저걸 또 한마디로 저거는 깽판을 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앞에 대놓고 나 이런 정도인데 이래도 나 안 보살펴줄 거야? 저거는 잘못된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지어 장이 19옆 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뉴스 보셨죠 여러분. 정강훈 교회에 563억 더러워서 안 준다. 그래 네 교회 그냥 천년만년 해라. 섬이 되겠죠 이제. 빼고 재개발한다.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또. 신도들은 참. 아, 그러니까요. 참 정광훈 이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극우 폐륜 그다음에 너무나 반세적 행각을 하는 사실 종교인 할 수 없는 사람들 손절하는 게 맞다는 느낌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국힘 세력들 그 김재원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아부하는 거 봤을 때 이용은 엄청 힘없고 의리도 없이 손절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김기현도 사실상 정광훈 쪽에서 밀었다고 하고. 홍준표도 네. 정광훈하고 손잡고 정광훈 집회 나가고 다 했어요. 지도 발언도 했다고 막 다 했어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근데 오세훈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게 좀 괘씸하더라고. 지들이 언제부터 정광훈을 모르는 척 했냐 이거야. 다 같은 표였는데. 황교안도 그렇고. 심지어 막 고소도 해버리고. 그리고 황교안이 무슨 정광훈이 공천 요구해서 뭐 결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광훈이 원래 입만 열면 공천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공천 달라는 얘기 다 알고 만났는데 황교안이 정광훈이하고 그리고 황교안도 사실상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광훈과 공심위원장을 상의했었고 정광훈은 김문수를 추천했고 황교안은 김영호를 추천했고 이것까지 갔던 사람이고
정광훈 저한테 그 당시 전화한 적 있어요. 저한테 황교안하고 일 다 끝났으니까 내일 공천장 받으러 가자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변대표님 공천 확정됐다? 확정됐다고 공천장 받으러 가자고. 그 말까지 했었는데 무슨 황교안이가 공천 가지고 싸워 정광훈하고. 그러니까 실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실은 황교안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김영호가 다 깡그리 걸 날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광훈 쪽에서는 황교안이가 김영호한테 50억 받고 공천권 전체를 팔아넘겼다고 이제 깐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황교안이 열받아서 고소해버리고. 완전 진입탕인데요. 근데 김기현이 예전에 이제 뭐 정광훈에 대해서 이제 옹호 발언도 하고 예전 영상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최근에도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정광훈에게는 직접적인 경고는 하지 못하고 그냥 괜히 애둘러서 지금도 정광훈한테는 꼼짝 못해요. 네. 김기현이는 심지어 홍준표한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참 웃긴 거죠. 직접 본인이 그럼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김기현이는 정광훈하고 같이 행사를 같이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은 자기 입장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정광훈과 관계없다는 말이 안 돼. 지금 자기는 정광훈 행사 왜 갔는데 그때 홍준표하고 싸움만 벌려서 사실 김기현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최대 문제점은 제 쇼츠도 돌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김기현이 국민의힘 당대표란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몰라요 거.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의 주장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정광훈도 저 김기현이 저러니까 네. 마지막 이제 바짓가랑까지 붙잡는 거거든. 네. 아직 나 안 끝났다 그래서. 근데 저거는 김기현이 정광훈 돈 받았을 것 같아.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정광훈 돈 좀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홍준표가 너 자꾸 왜 소극적으로 부인하나. 뭐 약점 잡혔냐. 너 약점 잡혔냐. 그러니까 그 말 딱 맞죠. 뭔가 잡혔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돈이나 인력을 도와줄 테니 너 꼴찌인데 우리가 1등 만들겠다니까 예예 그것도 있을 거고. 녹취 다 있을 거고 아마. 녹취도 있을 거고. 그거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 김재원도 느닷없이 이제 뭐 이래저런 문제가 있자 갑자기 본인 활동 중단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김재원, 정광훈은 나는 이제 앞으로 선긋기 한다. 앞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다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절대 끊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아니 저 김재원이 저것도 되게 웃긴 게 지가 네.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수석 최고입니다. 지가 활동 중단을 마음대로 선언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회의도 안 나온다면서. 네. 그럼 제명해야지. 그렇죠. 무단결근이냐 무단결근 저게. 아니 무슨 회사원이 나 활동 중단한다고 한 달 동안 안 나오면 돼?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석 최고가. 근데 아니 저는 더 웃긴 게 그때 이제 교회 가서 한번 막말하다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 해놓고 미국까지 가서 막말하다 걸렸잖아요. 얼마나 붙잡힌 게 많으면 저인장도 아마 그 돈하고 조직하고 아마 연결된 것 같고. 아유 참으로 여러분 국민의힘당은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정당입니다. 다 나쁜 놈들이어서 예. 난 정말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정도죠. 근데 진짜. 일단은 난 뭐 딴 저놈들보단 내가 정광훈을 갔다 오니까 예. 나는 조용한 대표 말이 맞아. 정말 죽으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짓밟였으면 악수리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는 개돼지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죽으라고까지. 이렇게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개돼지라고. 돈 자기가 돈 준 거 다 까고 네. 딱 갈라쓰고 그렇게 하던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게요. 그 저기 임세윤 부대변인 계시니까 아이고 저는 또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네. 징계를 해라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변 대표님도 최근에 못 봤죠.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때는 한 번도 못 본 강요. 저는 그 옛날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의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당무에 개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정무수석이 가서 합의하는 부분이 있지 누구를 징계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당이 좀 시끄러울 때 아 좀 우리 정책에 좀 맞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이지 만약에 하면 누구 징계하는 얘기는 절대 걱정되지 않죠. 징계할 사안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무슨 이준석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징계할 일이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죠. 그 김지원 정도 징계를 대통령실에서 징계하라. 그거 지금 뭐 한마디로 그건 정광훈 잘라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듣고도 지금 정광훈이 하여튼 지금 그쪽 유튜버들 보니까 정광훈 쪽 유튜버들 아직까지도 음성전 만세 채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토요일 날 제가 촛불집 빠짐없이 가잖아요. 그럼 광화문 광장에 이제 많이는 아니고
뭐 몇백 명, 뭐 천여 명 이렇게 모여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정광훈 만세, 윤석열 만세를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정광훈을 막 타도해야 될 것 같은데. 있는데 왜 정광훈 목사를 악용하고 이제 내 토사고평하냐, 윤석열을 물러가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분들은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광훈 주변의 인간들은 윤석열 여권에서는 감초는 절대 못 쓴다는 거잖아요. 예. 사진 한번 찍었다 다 못 쓴다는 얘기나 못 버틸 겁니다. 예. 결국 튀어나올 거예요. 옛날 나경원도 나간 적 있었나요? 나경원도 집회 많이 나갔죠. 아니 정광훈 집회 여러 번 나갔었나요? 예. 나경원 오세훈은 죽이 맞았어요. 실제로 여러 번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후보 오세훈한테 열심히 할 당신 왜 이렇게 정광훈 다니냐? 네. 아, 나 딱 한 번밖에 안 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최소 세 번 참여한 게 걸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죠. 예. 근데 참 난 이 인간들 저렇게 정광훈을 짓밟아서 이제 정광훈이가 막 확 돌아가지고 윤석열 트린 집회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준 것도 아니 돈 준 걸 다 까야죠. 다 돈 좀 까고 윤석열 손번에도 돈 내지 않았겠어요? 저는 냈다 봅니다. 어떤 식으로 돈 내지 않았겠어요? 이제 광화문은 이제 윤석열 트린 집회밖에 안 남게 되는 건데 물론 또 어용 이제 그 애들 부른다? 뭐 그 놈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꽃잔 들어오니까 아 그렇죠 그 누구 거명하면 그 사람 무조건 꽃을 내요 누군가요? 지금 변 대표님 변대 강민구 대표님 임세은 소장도 고소한 나 고소한 사람 말하면 안 돼 누군지 말하면 실명만 얘기하는 고소가 왜 실명 얘기해도 안 돼? 실명만 얘기하는 고소가 짜리 네, 아, 실명만 해도 고소를 해요 그러면 또 조사 받으러 가야 돼 이거 안 돼서 저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임세은 소장님은 한 번 하은기 소장님 한 번 변 대표님 그 전에 여러 번 아 전화 20번 됐어요 20번 네. 저도 이제 변 대표님 실명만 간단하면 저도 아마 변 대표님 뭐 친하다고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하고 강민구도 한 거의 10번 이상 걸렸는데 아, 저 오늘 경찰서 전화 왔거든요. 고소한 아이고. 내용 얘기하면서 누구누가 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도 웃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단 한 건도 기소된 게 없어요. 그렇게 근데 뭔가 문제냐 어쨌든 고소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 낭비 때문에 그리고 거론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경찰에서 전화 온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고요. 난 고소당해도 아닌데 조사받으러 와야 돼. 그래서 저도 오늘 저는 세 번 당했거든요. 지금 그 사람한테 진짜. 여러분. 저희 다 같은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윤석열 팬클럽 윤석열 팬클럽 대표인데 제가 경찰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 무혐의인데 그냥 조사 없이 종결하시죠. 제가 호소를 넣었더니 그 경찰도 웃더라고. 아무튼 요 정도 하고. 근데 우리 미디어츠 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그 젤리 켈리님께서 이분이 굉장히 애청자시잖아요. 신혜식 대표님 제니킴님께서 신의 대표는 무슨 생각일까 궁금하다. 왜냐면 신의 대표님은 막 반대도 하고 저항도 했잖아요. 윤석열 세력이. 아니 지금 일단은 이 김전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전 날리고 민영삼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이제 이 불편한 상태지. 신 대표가 저 상황에서 윤석열을 찬양한다 해서 이게 뭐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아니고 방송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광훈도 전광훈이지만 전광훈 돈 넣는 사람들이 좀 동요가 심각할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뭐 밑에 집회는 그 인간하고 뭐 이은택 이런 인간들 가지고 뭐 때운다 그러는데 글쎄 그 전광훈이 그 돌아섰을 때 그걸 대체할 만한 지금 쪽이 없어요. 예. 보수에서는. 그리고 저 지난주 부활절 집회 때 예. 국본에 제가 몇 번 소개한 이유 국본이라고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만 쭉 해왔던 세력들인데 이 아스팔트의 분식집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보수 야전단은 다 갖다 적어가지고 집회를 해도 뭐 때문에 집회한지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김밥천국. 예, 다 있어 지금 뭐 한미일 동맹부터 해가지고 뭐 다 있는데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조영한 대표가 쫓겨났었어 4개월 이제 윤석열 까다가 근데 4개월 만에 다시 그 집회 나가서 이제 윤석열을 퇴출시키자고 말을 잡았는데 막 박수 치더라고 그 아줌마들이 거기가 그냥 100명 모이거든요. 네. 4개월 만에 바뀐 거죠 국본이. 어쨌든 그러면 뭐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좌우중도 합작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도. 우리가 뭐 그분들이 여기 안 나오더라도 네. 광화문 집회할 때 자꾸 윤석열 퇴진 집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보수 쪽에서. 네. 국본은 어쨌든 조용한 대표가 말 그저 봤던 얘기는 윤석열 퇴출에 동의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조용한 점점 대표님은 더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 방송의 조용한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이후에 6시 반부터 있는 좌우중도 합작 결의대회 때 우리 임세은 소장님, 변 대표님, 조용한 대표님
무대에 서십니다. 뉴페이스로 강용균 변호사님, 박영기 노무사님 같은 전문가들도 오시고요. 집회 홍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광훈도 뭐 그 흐름을 뭐 제가 예상하는 바는 결국 정광훈 한두 달 안에 윤석열 퇴진에 나설 거라고 봐요. 아, 네. 이제 도저히 네. 그 말고는 버틸 수가 버틸 수도 없고 저쪽 상황도 국힘당 네. 상황도 정광훈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말한 국본하고 정광훈하고 다 우승자 선집회 하는 거야. 그러면 퇴역기고 네. 첩벌이고 다 광화문에는 네. 뭐 네. 아, 그 재밌겠네요. 꼭 네. 좌우중도 앞자리 안 오셔도 좋으니까 아, 올 필요 없어요. 자기들, 좀 제발 좀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네. 자존심 있지. 그렇게 그리고 남의 집회 방해하지 말고 남의 집회 방해하지 말고 맞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국민의힘 전 당협 위원장 중에 조대원 씨라고 그 고양시 지역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국민의 망했던 성을 망하고 있다라고 아주 신인규 변호사보다 좀 더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가 제가 채널 제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좌우중도 합작에 아 그분이요? 결합을 예. 하셨나? 아 근데 변대표도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최고위원 나갈 때 우리 독자들이 후원금도 모아줬었고 미디어 치가 키우는 정치인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 이른바 저 이준석 쪽 개혁 보수들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거기보다 훨씬 더 개혁 보수들이냐 조대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대원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 퇴진까지는 못 나올 텐데 네. 최소한 국힘당 해체까지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비전이 없고 판을 깨자 아, 그 정도로 지금 한번 마음이 떠났죠. 아, 네. 왜 그래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이 잘 보여서 공천 받아봐야 네. 일산에서 출마하고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방송에 그 유용화 박사가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 전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힘당만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조대현 씨가 저보다 더 많이 알죠. 국힘당 상황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전광훈이니 막 뭐 유영환이 여기까지 포괄쳐 얘기할 그렇죠, 때라고 그렇죠. 이 사람은 국힘당 자체는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마키아벨리의 박진영 교수한테도 추천을 해서 국힘당 하나만 가지고 하나 하시간 네. 최근에 그 스픽스 마키아벨리 방송은요 10만 구독자를 변 대표 명약은 넘어가도 이제 2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점점 업그레이드 20만.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님 나오는 빡친당도 1만 명, 2만 명 됐는데 지난주부터 4만 명. 5만 명 가까이. 5만 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나가는 방송이 잘 되면 저는 제가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기뻐요. 근데 우리 미디어 지독자 디디님께서 JTBC에서 변 대표님 인터뷰를 CPBC에서 한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는데요, 최근에. 뭐, 그러니까 아마 정치부회의에서 밴 대표님이 CPBC 핫돌리 평화방송 있잖아요. 아, 오창희 국장이랑 인터뷰했을 때 아마 거기서 내가 윤석열 까는 걸 해가지고 국장 뭐, 까는 거 그래서 이제 오창희 음해하려고 했구만. 그 예. 잘렸잖아요 그분. 예. 좋습니다 여러분. 좌우중도 앞장은요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반사회적 인상까지 모시면 아니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 전광훈이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 나오진 않아요. 혼자 하라 이거지 각자 각자 하라 이거죠. 아니 근데 김용민 목사님은 나와라. 내가 손잡겠다 김용민 목사님은 선언했어요. 오 마이. 그러면 이제 저하고 김용민 목사가 전광훈 무대에 올라가는 거죠. 뭐 거기 뭐 스님도 올라가고 신부도 올라가고 스님도 다 올라가니까 뭐. 다른 신혜식 대표까지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전광훈 씨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차이 있어요. 신혜식 대표는 무슨 반사회적인 행동한 데는 한 번도 없었고 약간 혐오적인 이미지가 있죠. 거기서 걸리는 게 아니 이번에도 그 사람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내 통제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한국교회 사명이 국민의힘당 200석이래요. 그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원래 뭐 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이와의 섹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너무 민망합니다. 가끔 아이고. 우리 미도치하고 안진걸팀, 임센TV는 완전 전 연령 관람가인데 어쩔 수 없이 가끔 19금이 나와요. 헌터 바이든하고 저기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하고 정강훈 이야기할 때는 당황스러워. 가끔 19금이 나옵니다. 네. 예, 잠깐 자 여러분 지금 미도치로 많이 봐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사이트 TV, 임센 식당 TV, 안진글 TV 우리 서로 서로 구독하기 좋아해서 미도치가 34만 9천인데 빨리 35만 돌파했으면 좋겠고
임센 TV, 안정을 TV, 인사 TV 다 10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더 키우겠습니다. 네. 예. 아, 여기서 유영아, 박근혜보다 유영아 문제 좀 그. 그 이야기 좀 한번 하시죠. 지금 유영하의 뉴스 코멘트리 말고 아, 유영하 유영하 아, 예, 유영하 변호사 지금 계속 언론에 자꾸 나와요 요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가 유영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좀 박근혜 그래도 명예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나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유영하를 쫓아내자는 사람과 유영하의 줄 서자는 사람이 이게 갈라서는 건데 대표적으로 유영하의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저 조원진이 윤창중이 이런 인간들이고. 우리는 뭐 일찌감치 유영하는 저놈은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다. 쫓아내야 된다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박근혜 편지도 보내고 우리 독자들 계속 편지 보내는데 1년 만에 첫 외출하는데 이놈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열받아서 이제 또 내가 박근혜 칼럼을 썼고 네. 5월 4일날 박근혜 사저 또 쳐들어간다. 이제 유영하 쫓아내라 그러는데 현장에 그 오영국 대표가 갔어요. 도가서 네. 현장에 네. 들어갔고 네. 스픽스 대구팀도 갔대요. 네. 가서 그걸 다 봤대. 유영하가 대구에는 지금 안 삽니다. 이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대구에는 이제 현재 박근혜 친척들이 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 해주는 거야. 그래서 친척들을 자주 만나요 요즘에는. 유영하가요? 아니 박근혜가. 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유영하가 원래 자기 와이프까지 투입했었는데 네. 다 이제 나가고 박근혜 한 6천 8천 친척들이 이제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는데 그 친척들은 다 시폭 독자들이에요. 제가 그 시폭을 이제 그래서 전달을 받거든요 친척들한테. 네. 네. 박근혜 좀 제발 좀 그만 까라. 네. 태블릿도 알고 있다. 근데 제 입에서 안 깔 수가 없어 그 부분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영아한테 이 언론 홍보를 시켰나 봐요. 이 그 절에 가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완전 정치 활동이라는 거죠. 정치 활동 아니면 언론에 알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다 알렸어 유영아 쪽에서. 네. 그렇죠. 유영아한테 오란 얘기 안 한 것 같거든요. 지가 달려온 거야 서울에서. 달려와서 박근혜 따로 가고 유영아 따로 갔는데 카메라만 오면 유영아가 그냥 카메라 안쪽에 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가 막 이제 박근혜 빨리 갔고 지가 막 기자를 불러놓고 지가 막 인터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설쳤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오영 대표 얘기는 박근혜랑 이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고 이놈이 와가지고 그냥 지 얼굴 팔고 간 것 같다. 그리고 인사할 때 90도로 그냥 박근혜한테 인사를 해서 계속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그러지 않지 않냐. 그렇죠. 이놈도 간만에 이제 그렇죠. 이 얼굴 팔려고 왔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전달 받았거든요. 이 친인척들한테. 우리가 내는 그 유영아에 대한 이 태블릿 조작 다 알고 있고 당분간 그 손발이 없어서 쓰는 거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자기들이 들었대요 친척들이 박근혜 제 친척들도 유영아 짜르라 그러거든 이런 유영한 놈이라고 그래서 그게 저는 맞다 해도 저는 박근혜에서 계속 유영아 짜를 때까지는 깔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저 사람은 유영아라는 인간이 정말 나쁜 관심배고 이거 태블릿 조작은 범죄잖아. 네. 거기에 개입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선발로 이용해 먹겠다? 네.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정리해야지. 그렇죠. 아직까지는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새 정치 한다면은 남을 좀 이용해 먹고 버리고 막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아니면 빨리빨리 자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강홍장 내지 말고 빨리빨리 서로 자르고 가고 이래야지. 지금 나는 정치권 보면은 서로 다 싫어하고 원수지간인데 막 손잡고 막 가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도 이제 좀 정돈을 좀 하라는 거야. 이거 유영아, 조원진 이렇게 빨리빨리. 의사표현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명백히 악용하고 관심배들인데 한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 박근혜 씨 정치라는 건데 그래서 네. 이용하다가 딱 친다는 건데 이제 그게 낡은 정치라는 거죠. 이제는 의사표현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새 정치야. 딱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써가지고 남들 속이고 막 이런 짓 해가지고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금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정말 이 젊은 새 정치는요 의사표현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야 생각들을. 그래서 박근혜도 이거는 잘못된 정치 한다는 거여서 네. 5월 4일날 저는 오후 4시에 박근혜 사저에서 5월 우리, 4일 네, 오후 4시 네, 네. 일요일인가요? 5월 4일 아니 5월 4일 5월 5일이 금요일이 아 목요일날 5월 5일이 연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변질하지 않는 보수 인사들과 같이 박근혜는 유영아를 내버려라. 아니 내버려는 게 아니라 유영아 자백을 받아야지. 그리고 태블릿 PC들에 대한 네. 자백을 받아야지 유영아한테. 그리고 태블릿 PC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라. 네, 그렇죠? 네, 또 2차 이야기는 또 아무튼 윤석열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것도 지금 답을 안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저거. 그러니까 정말 이거 반반인데 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근혜는 결국 윤석열 한동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조원진 무리들은 윤석열과 손잡아서 이제 지분을 받을 거다. 나간다. 이러니까 아. 어떻게 되느냐. 유영아 밑에 줄 서는 사태가 벌어져요. 떨거지들이 유영아 밑에 줄 서는데 이런 엉망진창 정치를 왜 방치하냐는 거죠. 이거 본인은 태블릿책을 떠나서 본인이 수사를 받은 사람은 더 잘할 거 아니야. 자기가 수사를. 네. 그럼 태블릿 핑계대고 딱 던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질질 끌고 간다. 뭐 내가 들은 바로는 이재명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이재명 정대만 한다고 그러는데 난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네,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자기 할 거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퇴치시켜야지. 그러면은 이거 자기 정치 한다고 시간 끌면은 그동안 윤석열이 나라 망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올살이 가서 하려고. 일단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조작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일단 좌우중도 악장할 것 없이 또 전현직 정치 세력 12살 세력은요. 윤석열 한동훈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에 대한민국이 그 자체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위에 선의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임세훈 식당 애청자님들 중에 날고 싶은 당님께서 임세훈 소장님 아는 체 안 하시네? 아는 체 안 한다고 애독자들을. 아, 아니 뭐. 한번 안 책 좀 해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을 다 방송 중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노인님하고 네. 날고 싶은 당님께서는 떡순이 임세훈 국회의원을 출마해야 된다. 수도권 수박지역 나가라. 수박지역. 오영환 불출마하지 않았냐. 어떻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으니까 잠깐 그 부분만 이야기 한번 언급하시죠. 예,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요. 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마단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한동훈이나 출마하면 우리 변희 대표님. 그러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우리 임세훈 후보님 나가면 제가 양쪽 다 공동선대본부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오린또오린 할 겁니다. 저는 두 분 위해서. 자, 요 정도 이야기하고 임대민님 오늘 아침에 소리소리해서 윤석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랬는데 네. 조직폭력배처럼 술은 처먹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 네. 나왔던 건데요. 오늘 상 주셨잖아요. 네, 네. 뭐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될 만하니까 이제 얘네들 프레임을 싹 바꾼 다음에 뭐 이제 그 일광 갖고 이제 또 시비를 걸더라고. 그거 갖고 네. 이제 다른 어떤 매체에서 일본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너네는 맨날 친일만 얘기하냐. 이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화합의 자리인지 아냐라고 이제 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저는 저 사진이 저게 이제 우리가 정치면에서 봤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몇 명이랑 뭐 만찬도 아니에요. 만찬하고 저녁 먹고 2차로 저녁 먹은 거거든요. 네. 일본에서처럼. 그러니까 뭐 술 마시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리인데 저기 다 시커먼 것만 있고 여성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게 조폭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사진을 저 그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 그 위층에서 내려다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저거 자체가 우리 심각하게 보안, 경호, 위반, 어떻게 보면 위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저게 하나도 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위에서 사진 찍은 네. 걸 왜 모른다? 경호원 저걸 모른다? 위에서 이게 뭐가 있는데 기계가 보고 있는데 저걸 뭐로 찍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기강해의가 일어나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결정적 장면이다. 저기 뭐 스나이퍼 하나 네. 들어가면 저거 네. 애들 그냥 뭐 다 작살이죠. 머리 한 대 깨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미국 드라마 뭐죠? 지정생존자에 보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한 명 남죠. 그 서덜랜드 배우가 남아있는 네.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하고 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윤석열이 밉고 타도야 되지만 이런 짓으로 이렇게 경호를 엉망으로만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 조직폭력배들처럼 도열해 가지고. 근데 진짜 여자가 한 명도 없죠. 여자 하나도 없고. 없어요. 그 시도지사 협의회 플러스 그 국회의원 부산 엑스코 그 주연의 지금 시도지사가 여자가 한 명도 없나? 시도지사가? 근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 여성은 그 있습니다. 여성 네, 찾으려면 찾아요. 안 부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형님 형님 동생 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술 마시려고 안 부르겠고. 누가 하나가 또 갔다고. 근데 그러니까 조폭인 우리 변희 대표님과 임세훈 소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용훈 이야기했잖아요. 심평을 저격한 이상한 사람. 네, 네. 윤석열이 야! 막 소리 지르고 네. 삿대 지나는 애. 그 이용이 TV에 방송 나와서 얼마나 웃기냐고 하는지 아세요? 네. 막 이게 뭐냐 경호도 엉망이고 술판 버린 것도 엉망이니까 할 말이 없었나 봐 갑자기. 근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관점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불순한 세력이 아주 응습하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제히 퍼뜨렸다는 거예요. 2030. 그래서 이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찍었대요. 그럼 막아야지. 본인들이 막아야지. 고발하세요. 아니, 차가 내면 안 해서 마무리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를 대통령 경호 때문에 저렇게 밖에 나오지 않아요. 일반 네. 식당을 잘 가지도 않지만 네. 보통은 이렇게 도열하지도 않고 미리 뭐 지하실이라든가 안 보이는 데로 해서 싹 나갑니다. 원래는. 네. 미리 저희가 그 의전실 같은 데서도 식당 같은 데 만약에 갈 일 있더라도 이렇게 지하나 이런 데 안 보이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식당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저기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그거는 미리 사전에 답사를 잘못한 거죠. 네. 아, 있었겠죠. 네. 이게 5층짜리. 근데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아니, 됩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4층을 썼는데 네. 1층부터 5층까지 다 비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였으면 다 체크한 거죠. 안에서 인사 다 하고 차로 보통 다다다다 지하, 가려요. 지하로 나가거나 안에서 정류수는 누가 찍어요 이걸? 이거 그리고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미리 줄 서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윤석열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다 야 준비 완료됐어 나와 하면 그때 다다닥 나가가지고 깡패처럼 그래 한 거잖아요. 준비한 거잖아요. 네. 뭐입니까 조폭이랑 똑같지 사실상. 이제 이복현이가. 네.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경문고를 자랑해가지고 그렇죠. 네. 나가서 네. 내가 경문고 인명이 갑자기 여러분 네. 이복현 갑자기 이복현 말고 경문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 경문고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미워한 기사가 나갔어요. 뭐 전인교이나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복현이랑 2년 2기 아래인데 경문고에 네. 요걸 보니까 왜냐면 경문고는 하나의 진짜 이 철학이 네. 여자는 남자 가리킬 수 없다 그래서 여교사가 없는 학교예요. 아~ 전체가 다 남교사밖에 없는 학교인데. 아,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도 그런데요? 아, 이게 여성한테 걸려가지고 잘 안 다니고. 그렇죠. 아마 지금도 네. 문제 됐을 거예요. 경문고의 이념은 그거야. 여자는 남자 가리킬 수 없다 그래서 다 남자 선생들인데 그게 역사도 별로 안 되니까 젊은 남선생만 모여 있었거든요. 어떤 걸 났냐? 술판만 버리는 남자 선생님끼리 매일 술판 도박판 버리는 거야. 아... 그게 경문고의 전통인데 네.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래요. 그 이용훈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요. 이 사람 근거를 또 뭔 내지 아세요? 어떻게 윤석열하고 장재훈과 한동훈만 포커싱 됐냐. 포커싱이 아니, 아니라 줌해가지고 이렇게 땡긴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줌에 땡겼는데 그 셋이 제일 유세를 부리는 게 부각이 그 된 거잖아요. 그 앞에 제일 앞에 나와 있더만 그냥. 그러니까 따로 찍으려는 게 아닌데 따로 찍었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내피셜 아니면 가짜 그러니까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그거야말로 세력들이 집단으로 미쳤어요. 그 우리 미도치 애청자 중에 꽁냐님께서 아침 뉴스킹에 박준 변호사님이 우공 당원들이 변 대표를 심하게 깠다네요. 네? 우공 당원들이 우리 공화당이 열린 아니 저기 김조원진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변 대표 심하게 깠나 봐요. 조원진 세력과 미디어치는 원래부터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네들 사람을 안 봐요. 저는 박근혜 팔아가지고 해먹는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박지훈 변호사한테 조원진 잘라라. 네. 왜냐하면 딴 건 모르겠는데 박근혜 자체가 조원진을 내쳤어. 왜? 조원진이 박근혜 이 정치력을 그냥 낼름 먹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입장 냈잖아요. 입장 냈어. 하지 말라는 입장 있었잖아요. 아니, 그 조원진 보고 비대위 구성은 물러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원진 못 나가겠다 그래서 박근혜는 그냥 조원진 편지를 다 손절해요. 지금 절대 편지 안 받거든요. 근데 왜 박근혜 측근인 것처럼 사기치냐고. 딴 건 몰라도 뉴스킹 나와서 자기가 박근혜 대변인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박근혜 예. 편지도 안 맞는데 조원진 거를. 저 박근혜 세력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야. 이용하는 거죠. 대표가 그 세력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조원진 너는 아웃샤라고 아웃샤 여러 번 선언 편지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조원진 애들이 또 탄핵 무효책을 썼어요. 그 책까지도 반송시켜버렸어요. 저희 태블릿 책은 반송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조원진은 책을 써서 보내도 반송시켜. 싫다는 표현을 강곡하게 한 거네요. 아니 진짜. 그러면 박근혜 안 팔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선거 때마다 박근혜 사진 들고 다니고 왜 방송만 나오면 저희가 박근혜 신보기처럼 하냐. 최근에 갑자기 우공당 현수막이 다 박근혜 팔이에요. 제가 지금 누가 보면 박근혜 당인 줄 알겠어요. 제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오해한 사람 지금 많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우공당 당원들이 다 알잖아요. 이거 네. 다 하는 얘기 아니야. 조원진 네. 박근혜하고 들이받아서 쫓겨난 거를 네. 왜 박근혜 팔이냐고 조원진 팔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조원진 사진 걸면은 후원금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사진 가지고 후원금 먹고 조원진이 쓰는 거야 후원금 가지고. 예, 우리 에이미님께서 내생남 변희재. 아 좋습니다. 우리는요 미디어치는 박근혜 사진을 안 걸어. 예. 우리 미디어치 박근혜 사진 건 거 봤어요? 변희재 사진. 우리 변희재 사진 걸어요. 후원금 걸을 때도 변희재 사진 건다니까.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힘으로 왜 조원진 니네들은 예. 박근혜 사진 거냐고. 확실한 건. 실지 마시는 미디어티들은 변대표 사진 제일 많고요. 네. 나는 박근혜 까잖아. 네. 박근혜 다 깔 거 다 까잖아. 임세은 식당 TV 들어가면 임세은 소장님 사진만 엄청나게 있습니다. 다 제 것만 있습니다. 안진걸 TV는 네.
여기 계신 분들 골고루 다 내세웁니다. 저기 이제 또 하나 오늘 핵심 진짜 신감 주제가 지금 불법 도감청이잖아요. 예, 도청, 감청이 아니라요. 도청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청. 그것도 정리하시네. 예, 예, 도청은 감청이란 말씀이 안 된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예, 도청 도둑질, 불법적으로 도둑질한 하는 거고. 거니까 도청이 맞습니다. 아, 이 김태현은 예. 이 사람은 진짜 제일 먼저 몰아내야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예. 이번에 이 도청권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입장이 뭐였나? 예. 협의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사건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동맹관계 흔든 일을 삼가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좀 처리할게 라고 했다가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네. 그런데 순식간에 다음날에 이거는 거짓 뭐 허위 네거티브고 다 조작 그러니까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그리고 이게 미국과 합의되었다 위조됐다는 것이 한국 양국의 평가가 일치한다. 이 뭔 소리야? 갑자기 저거, 하루 만에. 저게 진짜 이상해요. 미국하고 협의했다는 게 지금 미국 이게 일반인들도요. 미국 네. 정부 입장 보기 되게 쉬운 게 미국의 네. 소리라는 매체가 한글 번역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네. 다 나와. 네. 백악관 네. 입장하고 국무부 입장 다 나오는데 백악관 입장, 국무부 입장, 국방부 입장 똑같이 네. 지네들이 쓰는 기밀서로 유출됐다는 거야. 맞아요. 네. 인정한 거야. 근데 네. 지금 김태효 이자만 SNS에서 위조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위조했다 예. 그러고.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막 팔던데, 아니야,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얘기한 거는 위조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특수부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는 네, 거에 대해서 네, 네.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네. 그래서 아,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네, 얘기한 네, 거고, 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지금 반정부 집회가 엄청난데, 그렇죠. 모사드가 뒤에 있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아니다, 이겠지, 네. 위조라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실만 위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니, 실제로 그 대변인도, 대변인이 뭐 일부의 무슨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뭐 위조라 그러니까 수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거는 진짜다 뭐 어쓰기라는 단어를 쓰면 진짜다 라고 해서 이건 매우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반성해야 되고 큰일 나는 일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해서 탑시크릿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변인이 그럼 사실상 이 문서가 거의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위조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위조를 어디서 확인했다는 거야 네. 미국이랑 확인했다는 거야 아니면 이 원본을 보고 확인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 김성환 실장과 그 이문희 비서관이 그 둘이 얘기 맞춰보고 그걸 확인했던 거야 그 도대체 뭘 보고 위조라고 있는데 판단을 한 거냐고요 그,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것도 저도 찾아보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인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CIA 부장이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장이니까 네. CIA 부장도 인정을 했어요. 심각한 네.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어제 이 김태효가 공항에 가면서 네. 아예 도감청이 없다라고 우겼어요. 아예 네. 없었다. 그런 네. 사실이 없다. 위조됐다. 위조된 문서다. 마치 도감청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국가안보실 입장이 조작 문서가 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더 그때 비슷하게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요. 네.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도감청이 그죠?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겨버려요. 그러더니 아마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도감청이 없었다는 얘기보다 그냥 허위다. 그러니까 허위다. 위조다. 근데 도감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 철통 같은 보안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없었다는 얘기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따져나 구멍 하나씩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네, 맞고 국민의힘은 근데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냐면 아까 김예령 씨도 대변인 나왔고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데 도감청 사실이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식으로 네. 있냐. 없었다고 네. 단어는 말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막았겠지.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김태호한테 무슨 보고가 들어갔나 봐요. 미국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분명히 출국 전에는 도감청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아 악의적인 이번에는 악의적인 도감청. 네. 그럼 뭐 선의를 갖고 도청합니까? 아니, 어떻게 악의야? 네? 선의를 갖고 합니까? 아 그리고 또 이래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다. 아니 양국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게 아니라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정말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마치 이게 이제 도감청 나가니까 한국과 미국이 정보 동맹이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네. 미국의 공식적인 정보 동맹은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가지고 네.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네. 그거 있어요 자기들끼리. 진짜 정보 동맹이야. 한국 정보 동맹이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이 백악관에 하는 행태에 보면요, 미국이 도감청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그러느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그렇죠.
최근에도 걸렸어. 네. 오바마 때도 걸렸어가지고 메르켈한테 그때 사과를 했죠. 오바마가 사과했죠. 사과를 했는데 이제 동맹국들은 감지 안 해. 나는 몰랐다 그랬는데 또 안개 또 드러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또 세게 걸려가지고 도청하다가 사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이 도청의 최강국이 된 거거든요. 네. 그냥 다 해가지고 청와대를 아예 완전히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반미 집회 막 했어요. 관변단체 동원해가지고 네. 그 정도는 때려줘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이 오히려 왜 대통령실 아무 말도 못하냐. 국민을 믿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냐 세계 최강 정보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청당했는데 이게 자산이야? 뭐하는 짓이야? 아니지가 아니야.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냥 나를 겁나 때리는 형이랑 아 그래도 우리 형이랑 나는 같이 다니니까 좋아 이거 이겁니까? 뭡니까? 100대 1000대를 때려도 나는 사랑해 뭐 이런 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불법 도청 사실을 항의해가지고 사과를 받고 오히려 미국 요구한 것 중에 상당수를 거부하고 한국 국익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 이거 좀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한국은 지금 프랑스나 이스라엘과 달리 제대로 걸렸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네. 한마디로 그 변칙적으로 무기 지원한 게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쓰리쿠션으로. 뭐 사실 확인 다 돼버렸어 지금 이거. 실제로 미국에 우리가 그 무기를 대여했다는 사실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네. 그러니까. 아니 산 것도 아니고 대여를. 내용이 맞았다고 맞아 맞아 떨어진 게 다 나왔어. 이게 지금 원래 사실은 바이든하고 이제 이 윤석열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사기 치려고 했는데 사기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아무튼 나라꼴이 뭐 이게 나라냐란 말이 또 총체적 망국이다. 나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프랑스는 마크롱도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프랑스는 미국 꾸봉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다 항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보니까 안 맞는 게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에 또 체면도 챙기는 건데 자기들도 이제 판 키우기 어려운 게 이 프랑스 군대가 100여 군데 우크라이나 전투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이것도 사기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쟤네들도 다 사기치고 있구만. 되는 근데 한국 이미 끝났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은. 네. 확정이 돼버렸어요 한국. 그러니까 대응이 왜 이딴 식일 거야. 미디어티 별을 쏘다님께서 해석을 잘해주는데 김태우 말은 어차피 도감청한 것도 그대로 원래 미국은 다 보고 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어. 도감청 전에 이미 싹 다 너무 갖다 바치고 다 속속들이 보여주니까 굳이 도청이 필요 없었던 건가요? 아니, 그래서 악의적 도청이 아니라 시킨 대로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해라 그랬더니 이제 방법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일 수는 있어 김태우 얘기는. 근데 이렇게 나라 국격이 나라의 존엄이 자존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진짜 국익과 이제 네. 국가의 체면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김건희 윤석열의 의전 그다음 네. 기분 어떻게 하면 미국 가서 얘네들이 기분 좋게 하고 나올까 어떻게 대접받는 모양새를 보여줄까 요거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동맹국을 불법 도감청했을 때요 그 동맹국들의 반응이 다 이겁니다. 아니 동맹이라면서 어떻게 불법 도감청을 해? 그렇지. 이렇게 다 따졌잖아. 메르켈도 그렇고 마크롱도 그렇고 동맹이니까 더 믿고 도와줘야지. 아니 예를 들면 적국의 도감청을 한 것을 갖다 주면 모를까. 동맹인데 몰래 들어가지고 뒤통수를 쳐? 그리고 이건 그리고 경로 잘하잖아. 경로 왜 이럴 때 경로 안 하냐고. 쓸데없는 데만 경로하고 이럴 때 미국에서 이렇게 도청했다는 거 알면 경로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화 빡빡 경로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뜯어먹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지금 진짜. 저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가지고 사기친 거 지금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예. 저거 이제 끝날 저희도 겁니다. 저희도 탄핵감 아닙니까? 바이든도 거의? 바이든도 지금 위험한 상태여서 이 핑계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빠져야 되는데 예. 아마 이걸로 협박해서 더 깊이 끌어올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래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러시아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거 예. 사기친 게 걸려버렸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중국까지 밀고 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의 우세 속에서 정돈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정돈되면 이제 한국은 이제 시진핑이 한번 부르겠죠. 윤석열이 푸틴이 한번 부르겠죠. 네. 어이구 거기서 숨을 마시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또 중국 미국 장관들이 중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돈을 해야 돼. 안 네.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서로 신이 챙기는 건데 우리만 지금 우리가 먼저 벌벌 기고 있어.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된 거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 기본이고 일단 국민들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당도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미국한테 야 우리 지금 국민들 지금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야당도 난리 났다 못하겠다고 이거 도저히 못한다 도망가는 게 핑계를 대고 나와야지 그걸 핑계로 오히려 아니야 위조 없었어라고 그 아유 사람 진짜 아유 진짜 여기 그러니까 선의 도청을 했다고 칭찬해줬잖아요. 악의 동청은 없었고 선의 도청해주신 고마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 김태우가 진짜 미국은 윤석열 얼마나 이쁠까요 진짜. 그래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자들의 태도가 완전 한동훈으로 천하통운이 됐어요. 기자들한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김태우가. 아니 기자가 질문하는 게 네, 직업이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질문 이래요. 다른 질문 없어요도 아니야. 다른 질문 또 킥 던져요. 근데 기자들 어이없이 말하니까 나 간다 하고 가버려. 똑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벌써 7시 됐는데 우리 변희 대표님은 8시에 노디쇼 네, 오늘 7시 50분 10분 당긴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좀 빨리 끝냅시다. 그러면 자, 노디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세훈 소장하고 저는 아이러브 민주 TV라는 그 신통할 류호상 선생이 하는 TV가 있어요. 신생 유튜브인데 오늘 1000명 돌파를 해서 저희들이 급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변희 대표님하고 좀 회의 좀 하려고 합니다. SK 그룹의 그 두 번째 공문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 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제가 저녁에 논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끝장을 내요. 네, 왜냐하면 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약속을 지키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공문에 저번에 양희삼 목사님 임세현 소장 앉은 걸 설명했잖아요. 막강 무시무시무시한 김용민 목사님이 들어옵니다. 김용민 TV 한번 보낼 때마다 인원이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니들 빨리 제대로 해명해라. 지금 줄 섰어요. 며칠 이름이 없어 못 넣는 게 네. 아니거든. 그래도 양해를 예. 이해해줘서 많이 안 넣는 건데 여기서 두 번째 맞아요. 끝냅시다. 최태원 자백받고 다음... 지금 안 그래도 박근혜가 치면 다 죽어 SKT 지금. 아마 다음 공문에는 이제 김준혁 교수 강윤경 변호사 이분들도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녁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가 그 최태원 집을 알아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최태원이 그 둘째 부인한테 그렇게 꼼짝 못한다면서요. 네. 그 집 앞, 예, 그 집 앞에서 우리는 국치국 깽가리 치고 집회합니다. 네. 지금 김영 씨 문제 제기만 사실로 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저한테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재벌 총수가 이런 짓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건 또 별도고요. 그 임센TV의 피델리오님께서 임세훈 소장 자기 꼭 한 번만 불러달랍니다. 네? 피델리오님. 못 봤어요. 엄청난 팬이신가 봐요. 아, 피델리오님 고맙습니다. 저 한 번만 불러주세요. 피델리오입니다. 네, 네. 피델리오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미디어치 애청자님들 2,000명 가까이 들어오시면서 덩달아 우리 안진걸TV, 임세훈TV, 인사TV까지 큰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요. 자, 변 대표님 방송 하셔야 될 것 같죠. 산삼순백 얼른 하나 드시고 네. 녹각 영지버섯 우리 청년 농부 윤석열에 맞서서 유기농 농사 짓는 이분 녹각 영지버섯 변 대표님이 좋아하십니다. 네. 저도 한 잔 먹었고 1분 광고 나가나요 피디님 땡디 피디님 네. 1분 광고하고 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일정 공지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지.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야, 저 진짜 의리 있는 분들이네요. 거의 안 빠져나와요. 다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예,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이 우리 뜨시는 유튜브에 많이 광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마이보험 체크와 산삼순백 여러분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자, 변 대표님 저 노디쇼 이제 보내드릴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집회 공지만 합니다. 3시에 전국 집중 촛불 집회 행진을 시작합니다. 5시에 숭례문 앞으로 와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6시 반에 끝나자마자 이제 행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있겠죠. 제가 딱 소리소리 무대에서 밴드 타카피, 임진 소장님, 변 대표님, 강윤경 변호사님 같은 뉴페이스까지 포함해서 아주 힘찬 좌우중답작, 윤석열 한동훈, 퇴진 결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5시 투표도 오시되 6시 반에 끝나면 한 뭐 40분쯤에 끝나겠죠. 10분 정도 늦어질 테니까 아주 활기차게 하니까 꼭 이번 토요일 많이 나와주시고요. 어쨌든 아, 이제 5시에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5시 시작하고 6시 반에 끝나면, 6시 반에 끝나면 바로, 아, 우리 바로 먼저 하니까 네. 아, 우리는 이번에, 4시부터 나가면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미디어 팀은 4시부터 나왔고 책 판매랑 책 홍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시면 좋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행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찍 집회 끝나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수천 명 제 집회장 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전주에서 좌우중답작 봉금이네 3차 봉금이네 전주가 지금 윤선을 퇴진해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풍남문 광장 집회 신고도 마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 양문석 박사님 뭐 대구에서 오영국 선생님도 오시기로 아까 연락 주셨고 그래서 임세훈 소장 당연히 내려가시죠. 이번에 또 발언하셔야죠. 네, 발언할 때마다 나 안 가면 욕먹을 것 같아. 구독자가 1000명씩 늘어나요. 저번에 전주 안해울 후보님한테 안 가셨고 욕 엄청 들으셨잖아요. 정말,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이어서 안해울 후보 지지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그것도 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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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도 네, 내려가시려고 그랬는데 네. 집안에 일이셨고 아무래도 애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직 아이들 어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저는 지금 노디쇼로 네, 바로 가시죠. 이때가 제일 막힐 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노디쇼로 가서요. 네, 노디쇼는 아마 7시 50분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변 대표님 보내드리고 임선생님 네, 먼저 마무리하시죠. 네. 네, 뭐 일단 오늘 출발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윤석열, 김건희 이 세력들은 정말 한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장 외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국익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어디 가는 거, 방문하는 거, 외국 가는 거, 인사 받는 거 그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결국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니까 이게 매우 불행한 일인 것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예, 임 소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으로 또 나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7시 50분부터 노디쇼, 스피시 노영의 디너쇼고요. 저는 8시부터 아이러브 민주TV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브 민주TV 벌써부터 구독하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늘 1000명 안 되면 저희 방송 못 끝내거든요. 지금 850명쯤 되던데 박예슬 톡톡TV는 여러분의 덕분에 1000명이 돌파했잖아요. 박예슬 톡톡TV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좀 이따 8시부터는 아이러브 민주TV 신통할 요상 선생님 거기 임세훈 소장하고 제가 전격 출연합니다.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10회째 특집으로요. 그래서 저희 방송 마무리하고요. 8시에 7시 50분에 노디쇼, 8시 아이러브 민주TV 봐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변희 대표님과 저는 안변의 토크 서울의 소리에서 아침 9시 합니다. 예, 토요일날 집회에서도 많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택리피디님 마무리 되겠죠? 네. 예, 미디어 지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TV, 임생식당 TV, 안일 TV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로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8시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